자, 배너사가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가죠. 아, 여러분들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 누구였죠? 나 얘네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얼굴로 구분이 안 가는데? 베르시에게 다가가자. 그가 읽고 있던 책을 내려놓았다. 자, 그러니까 베르시군.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네. 믿어도 되겠나? 루디는 그의 군대 절반이 그의 대화 상대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조차 모르네. 얘도 약간 고민이 많겠다. 걔가 죽어버려서 개뜬금없이. 솔직히 그렇게 가는 건좀 오반데,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샤가 꼈네요, 루딘이랑. 루딘이랑 이샤한테 경험치 매겨서 업글 해주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안 해주면은 아예 못 싸울 것 같아. 아예 쉽게 죽어서 도움도 안 되고 쉽게 죽고 2레벨은 돼야지 도움을 줘서 쉽게 안 죽을 거거든요. 일로 와. 거기서 왜서 있는 거야 쟤는? 이거 좀 괴랄한데 맵이? 둘중 누가 먼저냐? 제가 먼저냐? 이렇게 하자 그럼. 너도 여기 서 있어. 준비. 몰아넣고 한꺼번에 균형을 보자고요. 여기서 때리죠, 얘는. 한산 조각. 아, 노루가 안 썼다. 데미지 엄청 들어가네. 그리고 탱커 보내서 딜 넣을 수 있네? 2 데미지라도 넣어놔. 약하게 만들고요. 공수가. 야, 여기서 쏠수 있다고? 그런 거 가능한 게임이었어? 처음, 이거는 처음 알았는걸? 그런 게 가능한 게임이었단 말이더냐? 일단 때립니다. 시계 봤고요. 좁아서 못 오죠? 오네, 오네, 여기 옆으로 올수 있네? 아, 뭐야, 야.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게임. 개작살나. 작업 쳐라. 쪽도 못 쓰네, 아주 그냥. 저항했고. 아, 이게 위험한데. 딜러가 다 작살나고 있는데? 좀더 나는, 이거 때릴 수 있네. 이거 신기하네. 찌르기 능력이 뭐야? 그래. 밀쳐낸 다음에 움직일 때마다 데미지 입게 하는데. 되게 특이하다. 아예 못 때리는 수준의 앤데? 지금 얘한테는? 지금 아예 건들지도 못하네, 지금. 뭐냐, 왜 때릴 수 있다고 뜬 거냐, 아무것도 못하면서. 아, 왜 이렇게 행동력이 넘쳐, 얘는? 온갖 걸다 하고 있구만, 아주 그냥. 지랄하네. 너무하네. 아까 12딜 맞은 게 너무 아픈데? 아니, 너무 할게 없어, 지금. 발을 스트롱함. 일단 잡고요. 아, 탱커가 다 죽이겠어, 이러다가. 얘를 어떻게 패놔야 될것 같은데, 팰 수가 없네. 일단은 회오리 갈격. 아, 너무 약하다. 얘 너무 세다, 야. 또 졌어, 이거. 나 이 게임이랑 너무 안 맞나 본데? 너무 못하는데? 게임이 어려운 건가? 아직까지 이 게임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건 좀 해봐야 알겠어. 노가리 까는데 막 집중하니까. 너무 안 풀려, 나는. 여기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승급. 아, 목적은 달성했지, 일단. 야, 너무 강하다, 젠. 젠선 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젠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입는다고? 되게 특이하다. 뿌려봐. 봐도 모르겠어, 나는. 아, 저렇게 입는다고? 우리 애 죽었잖아.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야겠어. 경험치 조금 먹여두고.
이런 애 죽여서 일단 매겨두고 최소한 실드가 높아가지고 쉽게 안 다치죠? 얘는 할수 있는 게 없네. 얘라도 어그로 끊어야 될것 같은데? 최소한 얘는 한대 맞은 시점에서 완전히 쓸모가 없어 진짜. 쟤왜 실드를 까냐? 웃기는 놈이네. 잡을 수 있냐? 쟤는 일로 업했으니까 얘를 업해줘야 되는데 업할 여건이 안 되네. 불 받아 가자. 아니야, 뭐 하냐? 일로 와봐. 불 받아 타일을 이렇게 입힐 수가 있는 거야?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얘도 죽겠다, 야. 나쁘지 않은데, 딜2 넣는 거는. 역시 법사라서 약간 예외가 있나 본데. 일단은 얘. 먹고, 아, 얘 먹이지 말고 젤 먹였어야 되는데. 먹을 수도 없었겠구나. 잡고. 그냥 이거 이길라면은 잡지 말고 딸피로 만들어주는 게 낫겠어, 아싸리 그냥. 어차피 턴 하나씩 돌아가잖아. 게임이 이게 이상하다, 뭔가. 턴제 게임인데 이상해. 수가 많은 게 오히려 불리할 때도 있어. 실드 깨는 거 너무 좋다, 근데. 체력이 많이 까였네요. 좋아. 얘까지 잡고 다음 승급까지 보면 좋겠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닿냐, 거리? 안 닿지. 얘도 안 닿지. 얘만 때릴 수 있네. 안 닿지? 그치. 얘 잡고 딱 빠지면 되겠다? 잡았구요. 보내줄래, 이제? 안녕하세요. 먹을 거딱 먹었다. 창잡이가 은근 괜찮네. 약간 빈약하게 생겼는데. 깝깝하네요. 마음에 들어요. 마녀는 굳이 업안 해도 쓸 방도를 찾았으니까. 얘는 그냥 옆에서 세워놓으면 되겠어. 불 위주로 쓰게 하고. 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의외로. 나는 노력을 투자하는 거 위주로 넣자. 데미지랑, 필살에 한 방을 박는 거지. 실드 깰 생각 하지 마. 실드는 탱커한테 맡겨. 루딘의 역할을 딱 정했고요. 시작합니다. 밥 많으니까 너무 좋다. 믿고 가면 되잖아, 그냥. 아, 안 나오냐, 그, 중립 애들? 드레치를 밟을 수 있어 좋긴 한데, 하코리 명령을 받기에 참여한 건 아니야. 한 명이 말했다. 그를 위해 죽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치, 쟤는 괜히 뭔 고생이냐. 친구 죽어가지고, 이거 뭔, 개고생이야, 쓸데없이. 상인들 그룹이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다. 당신은 그들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지 물었다. 걔는 야영 중이야. 공문을 남기고 있지. 드리치가 나타나는 바람에 남았어. 거래할 만한 거 없냐? 얼마인가? 공짜로 준대. 예스. 아, 그만 사기 저하고. 뭐, 도대체 안 나오냐? 우리 재미가 없냐, 게임이? 드레치가 우리가 오는, 아, 그렇지.
당신의 파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적들을 발견하게 되면 당신은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신의 군대에게는 상황에 맞게 명령을 내리세요. 뭐? 아니면 스스로 부담을 주어 더 힘든 전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568마리가 있고 당신은 185명의 전사들과 360명의 발을 있다. 야, 이런 식으로 싸운단 말이야? 일단 우리가 더 많으니까 그 전열을 가서 듬자. 균형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시를 내리자. 아, 이렇게 진행한단 말이야? 베르시가 있네요. 거인이야. 솔직히 에이릭 필요 없거든요. 베르시 있으면은.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야, 10위짜리가 있는데 같은 얘를 왜 써? 아, 물론 노력이 들, 의지력을 넣는 게 있긴 한데, 그래, 솔직히 바꿔야지. 턴 순서는 거늘프로 선빵 때리겠습니다. 거늘프로 선빵 때리고, 모거로 몸빵 대고, 이샤는 나중에 가도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하죠. 얘도 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샤는 이제 뭉쳐있으면 거기다가 불딜 넣어가지고 약하게 만들고. 여건 쌓였고요. 솔직히 거닐프는 첫 방으로 한 3명만 맞춰도 죽어도 돼, 그 다음에는. 그 정도가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내가 선이니까 여기다 거닐프 넣고. 맞아, 여기 3번 한번 돌린 다음에 네가 2턴이냐? 너를 불러오고 똑같이 생긴 게두 명이든 얘가, 아 얘가 3, 얘 여기구나. 루딘 너는 여기 불러오고 창제비 데려와야죠? 이게 맞겠다. 순서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서 가자. 건일프 먼저죠? 돌려야죠? 아, 뭐하냐, 돌려야지. 해오리 돌립니다. 풀로 돌려. 그렇지, 바로 찌꺼기들 됐고요. 야, 얘 너무 세다 근데. 어우, 야 이제 죽으면 곤란해. 얘 이제 누구냐? 아, 얘가 쟤고, 그러면 쟤는 누구야? 얘는. 아, 얘는 여자 다음이야? 아, 그러면은 건들 필요도 없네. 그냥 깎아두면 되겠네. 안녕하세요? 옷 까고. 아, 얘 너무 센데, 근데? 17, 11이면은? 너무 괴물인데? 일단 얘를 때리는 게 낫겠지. 대각선 때릴 수 있다고 하니까. 얘는 너무 세다, 인간적으로. 아, 근데 이렇게 까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찍어. 그렇지. 앞을 보고 있어요. 아, 이거 뭐 산산조각 걸어 별수 있나? 일단은 얘부터 약체화시켜서 건일품만 유지해주면 될 거거든요. 약하게 만들고요. 그렇지, 이 정도면은 양호하지. 아, 이거 좀 문제인데. 얘는 충분히 깐거 같고, 불바다로 얘를 약화시키자. 여기다 걸어서. 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임 합니다. 구독자 늘면 좋긴 한데, 그럴 거면 배틀그라운드 있죠, 솔직히 말해서. 베르시 솔직히 할거 없다. 베르시 뭐 하냐, 얘? 할거 없어. 그냥 죽어야겠어, 얘는. 얘는 걔랑 스와프 써야 돼, 그냥. 15. 18이니까 충분히 딜 나오지. 얘를 깎아놔야겠다. 쟤한테 다 맥이고. 아, 30%라고? 좋아. 건일프 돌리죠. 여권 딱 잡히네. 딱 쓰네. 그렇지. 그렇지. 예! 턴제 게임입니다. 아, 근데 둘 눕는 건 오반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 조금 대기를 해보자고. 아, 야. 아, 쟤는 누우면 안 되는 애였는데. 아, 대기해. 휴식하고. 얘가 중요하지.
너 이동하면 맞을 텐데. 그리고 맞으면 죽어 얘는. 휴식해야지. 게임 또 애매해졌네 이거. 너 할 거 없는데 얘는? 빠꾸해 빠꾸해. 불러와서 얘한테 어그로 주고. 그치? 얘가 눕지만 않으면 진짜 배우겠는데. 설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때리겠어? 때려도 솔직히 이기기만 하면 돼. 아, 의지력이 들어가는구나 해오리에. 아, 그럼 얘나 얘를 약화시켜야 되네. 얘가 다음 턴이네. 얘를 부셔놔야 되네. 옷까지 까두고요? 아, 얘가 옆으로 오네? 때릴 기회를 주네? 하... 이건 예상 못했는가? 맞아야 되잖아. 아, 이 정도면은 살만하다. 둘 중 하나 부셔놔야지. 얘로 가자. 딜 센데 잘 됐구만. 엄청 잘 됐고 한 말구만? 그렇지, 승급. 강한 거 하나 뺐고요. 아... 아, 오라고? 오라고? 화약 넣기도 애매하네, 지금. 괜찮게 나왔죠? 6에다가... 너 뭐 능력이 뭐냐? 해오리야? 해오리면은 하드캐리형인데 너무 약하다, 지금 얘는 스펙이. 이 까두고. 아, 얘야. 아, 야, 뭐야. 개치사해. 얘를 왜 때려? 어, 야야야, 이거 망했는데? 개망했는데? 어, 야, 이거 큰일 났다. 루딘 없으면 게임 못 이긴다, 그냥 아예. 이거 스킬 써서 밀어야겠다. 밀 수 있는 애가 없네. 민 거 맞냐? 죽여 일단. 필리지 모드로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아, 너무 아프다. 아, 죽냐? 거진 사망 직전. 씨, 필리지 가야 돼. 필리지를 갈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이거는. 아, 이거 어떡하냐? 니 게임 되나? 이거 망했는데? 잠깐만 망했어! 아, 좀 더 생각 좀 하고 해야겠어. 죽일 놈을 죽이면 안 돼. 어, 좀 생각을 좀 하고, 어, 좀 살려뒀다가 약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죽여야겠는구나. 아, 너무 하... 전열. 아, 내가 너무 안 이랬는데? 일단, 아, 베르시가 필요가 없어. 이럴 거면 의지력 그냥 보충해주는 게 나아. 이렇게 가자. 어, 이샤도 필요가 없네. 이거 이겨서 명성만 받으면, 어, 이거 어려운 말이니까 어렵네. 어, 안 죽이는 게 좀 어렵네. 이게 맞으면 약해진다는 그 설정이 있으니까. 일단은, 얘를 아까 포지션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아, 얘를 보내서 때려야 되는데. 대각선 이렇게 돼 있네. 너가 일로 와야지. 너가 몸을 대야지. 죽던 말던 이건 예사정이고. 몰라. 몸은 제가 대야 돼. 이거는 확정이야. 쟤도 죽으면 어쩔 수 없어. 어. 얘를 버리는 말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모든 카드 다 보냈죠? 가놀프가 돌리는 건 이거는 100%고, 이거는 이 이상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이러면 두 명이 아웃되는 거니까, 사실상. 어우, 야. 한 방에 보내버리면 어떡하냐? 이 게임 뭐 이러냐? 너무 세다, 이거. 17-12든. 걔 오벨이야. 아, 이거 할 게 없네, 도대체. 일로 와봐. 아냐. 일로 와.
이거 왜 전환도 안 되냐? 학군 산산 조각. 그렇지. 야, 너무 예쁘게 들어갔다. 근데 걔 죽이면 안 됐지. 아, 죽이면 안 되는 애를 죽여버렸네. 너는 일로 와봐. 그렇지. 아직 6이고 버틸만 하고. 아, 죽이기 애매한데? 아, 죽여 그냥. 어, 얘는 죽여야겠다. 너무 가깝다. 죽이고요. 아, 너무 아픈데? 빼야돼? 어, 이길란 빼야돼. 방어태세 그런거 없냐? 아, 뭐야. 아, 여기 불태미지, 불데미지 맞는구나. 아, 얘 살려야 되는데? 이길라면은? 일단 죽여. 어, 죽여야겠다. 안 되겠다. 죽이고. 아, 야, 왜 이렇게 빡세 얘네. 허콘 아직 14죠? 어, 솔직히 비빌만 하죠. 14면은 3까지 까주고요. 아, 온다. 쟤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개인적으로. 여기다 쏴두면은 못 오겠질로. 12. 다음은 저 녀석 못 왔고. 아, 잠깐만. 너가 제일 센 놈인데 지금. 일단은 얘는 빼야되고. 어, 얘 빼는 건 확정이고. 옆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 어, 이 뒤로 뺄 수 있잖아 이러면은. 대기. 어, 뭐야. 아, 버스 예턴이야? 그럼 대기해야지 뭐 뺄 수 있나. 아, 이러면 괜히 뺐네. 실드가 빠졌고요. 아, 할 거 없죠. 산산조각 써야겠다. 너 죽겠는데 이러다가? 의지력 부족. 3데미지? 죽어 이러다. 불바다. 아, 이건 좋다. 이렇게 깨알같이 까는 거 괜찮네. 이거 좋아. 배우배죠 해오리. 근데 이거 싸우다 보면은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네 인간적으로. 어, 이렇게 들어오면은 난 좋지. 어, 솔직히 좋지. 아, 루디니 비빌만. 루디 필리지 모드 만들자. 이 정도면은 두 칸을 간다고? 일단 와봐. 6. 야, 이거면은 일로 와봐. 조각 되냐, 산산조각? 안 되지. 아, 이거 많이 위험한데? 13이면은? 이게 8인데. 아, 이거 너 일로 왜 왔냐? 일로 오면 죽는데 너? 아, 때려봐. 몰라. 아, 왜 왔냐 절로. 나 바본가? 보내면 안 됐는데 왜 보냈지 절로? 너무 안 일했어. 저 녀석을 너무 믿었어. 아, 여긴 안 되지. 여기다 해야지. 일단 이, 어, 얘 진짜 도움된다. 딱 이제 킬 안 먹고 보조하는 역할로는 짱이야. 아, 너무 근데 이거 좀 헬이긴 하다. 필리지 모드 가자 빨리. 버틸 수 있지? 몇 턴 뒤야? 아, 이거 빼자. 어, 찔러 밀어. 그렇지. 여기서 불 지르고. 8인데 야, 이건 솔직히 때릴 수 있지?
이러면 아까보단 난것 같다? 50% 50%여도 때리게 만드네 이놈 게임 이거 독한 게임 이거 아씨 때리자 이리라도 까 아쉬운 내가 참는다 이거 세 개 다 들어가나 데미지? 안 들어가네? 체력 1이라 얄짤 없죠? 잡았고 아, 당시 잠깐 동안 전장을 둘러봤다 적들은 강력한 압박을 받고 모든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다 어 좋아 이길 이용해 후퇴하거나 적을 더 많은 적을 쓰러뜨린다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 휴식을 취하거나 파티를 바꿀 시간 없습니다 그렇구만 적들을 약탈한다면 공격해볼까 한번? 공격이지 여기서 공격을 한다고? 미친 야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선 넘네 얘네 이걸 선 넘네 야 그나마 약간 어떻게 야 이거 이렇게 셋이 온다고? 휴식하면은 뭐 의지력 차잖아 나 지금 차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 채워보나 졌어 이건 예상 나는 이벤트로 들어간다는 줄 알았지 이벤트로 쫓아가서 싸운다는 줄 알았지 이거 이렇게 싸울 줄 상상도 못했지 잠깐 뭐 올릴 수 있네 없냐 진짜? 명성 10인데? 미치겠네 이거 그냥 대기를 하자 그러면은 어 하루는 대기해야 될 것 같다 인간적으로 이틀 가자 와 이거 심각한 걸 이거 확정이야 이벤트는 전열 근데 이거 또 잡고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 느낌상 이거 잘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너무 멍청하게 싸워서 나 이제 좀 멍청하게 싸우는 거 좀 그만둬야 돼 아주 멍청하게 싸우는 게 18번이야 계속 멍청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진지하게 가자 아까보다 2일 회복해서 훨씬 세거든요? 가만 안 둡니다 뒤져서 그냥 왜 이번에 이따위로 싸우냐? 기분 나쁘게 얘가 문제, 얘 너무 강해, 쟤는. 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입장에서. 일단 저기서 끝에서 모으자. 너가 탱이잖아. 야, 근데 탱이 너무 탱 역할 못할 것 같은데,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말만 탱이지, 쓰레기야, 그냥. 셋까지 때릴 수 있는 여건이 없죠, 그냥, 아싸리, 그냥. 아예 없죠. 여기 일단은 제거하고 속아내고 시작을 하자 너가 일로 오고 너는 뭐 맞아도 운명이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맞으면 그냥 맞는 거지 이렇게 속아내고 아 너 여기 내가 한 칸 띄웠냐? 한 칸 띄운 게 아니라 원래 한 칸이 띄워져 있구나 태우리 이런 둘 아웃. 어, 헬상 아웃. 또 할 거 없는데? 그냥 대기나 해. 불러와, 불러와. 그래. 다른 애를 줬어야 되는데 내가 멍청했네. 되냐? 10이면 되지 않나?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때릴 수 있네. 네 개까. 다행이구만. 에이, 걘 아니지.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봤나. 옷 까라. 아, 참, 이거.
죽여야겠는데? 죽여. 이러다 내가 죽어. 죽여야 하고, 죽이고 나버리고 내가 죽어 그냥. 아이씨 애매하네 이제. 이게 애매하지. 볼 때마다 애매하지 얘는. 여기다 불바다 하죠. 어차피 2밖에 안 들어가니까. 나름 많이 찔러놔서. 그래도 10이야? 이거 어떻게 잡아놔야 되지? 그냥 잡아야겠지? 근데 이렇게 해보려 하면 좀 내가 죽잖아. 얘를 죽여야지 그냥. 그치, 실드 깠지? 얘를 까야 되는데. 다음이 쪼꼬미지. 쪼꼬미가 아닌 얘가 그냥 때리네. 능력 없냐 얘? 좀 작살낼 만한 능력 없냐? 능력이 허접하니? 삭았다. 얘가 쪼꼬미네. 얘가 다음이네. 그러면 내려와봐. 아, 왜 넘길라 그래? 아, 왜 날로 먹을라 그래? 이러지 마. 그렇지. 얘를 바보로 만들어야지, 그냥.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의지력 보충을 해주고 싶은데? 얘가 1이지. 쟤한테 보충해주자. 집결 해주고요. 너무 좋다. 왕자님 어썸한데? 능력? 아, 때리지 않을 거죠? 아, 미친놈이잖아! 저걸 때린다고? 완전 또라이네? 얘도 2로 바보로 만들고요. 얘만 걸으면 돼. 공사 잘해야 된다. 너는 할게 없어, 솔직히. 그냥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 감지덕지 해야 돼, 얘는. 저 쓰레기들을 방치를 해두고. 이거 소용없죠. 지불도 소용없지, 이런 거는. 잡을 필요가 없어. 그냥 휴식해. 휴식해. 이 자리 애들이 할수 있는 건 없어. 망했는데? 왕자님 내줘야 되는데. 왕자님 내주면 난 작살나. 때려야 돼. 쟤만 힘줘서 잡고 왕자님은 버려야 될것 같다. 왕자님은 죽음의 벤다이어그램 그린 것 같은데? 아니구나. 좁은 입구로 나가면 되겠다. 아, 얘 너무 강한데? 찌르고 도망가면 안 되냐, 인간적으로? 아, 졸라 치사하네? 이해가 안 되네. 일단 나가봐. 이 정도는 괜찮지, 괜찮하지. 때릴 수 있냐? 아, 이거 너무. 일단은 너, 니가 해야지. 너 뭐, 누가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지. 니가 해야지. 12. 열심히 해야 된다. 오, 잠깐만. 이거는 전혀 내 계산 속에 없었거든? 저길 들어와서 저걸 때린다고? 걔를 죽이면 어떡하냐? 아이샤, 여기서 떡상해야 된다. 한 번에. 몇이야, 지금? 10이지. 10이면은 모르거든요, 아직. 아이, 못 쓰네, 이렇게. 일로 와봐. 소용없잖아, 이렇게. 소용없는 일이 어딨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러면은, 실드 안 깎고도 꽤 많이 깠죠? 살아있지? 놀랐다, 나. 그냥 죽여라, 야. 봐주세요. 그렇지. 너무 세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좆된 것 같은걸? 아직 버틸만 하다. 그렇지, 아직 버틸만 해. 아, 제발 봐주세요. 아, 에이스를. 넌 이거 얘 까는 거 말고는 넌 존재 가치가 없어. 이건 아까.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렇지.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너무 좋은데? 갑자기 왜 이렇게 파워 뿜뿜하고 있는 거지?
당연히 이거 써야지. 선택지가 없는데 뭐. 잡았고 킬달까지 쳤어요. 건방지게. 쟤 죽여야 되는데 쟤는 필리지 모드로 잡자. 너 다음 누구야? 꼬마야? 내려가면 다를 거 아니야. 그냥 까나. 어이구 잘 깠다야. 이제 없네. 믿을 구석이 없네. 이제 왕자님도 노력을 다 써버렸어. 큰일 날 뻔. 아, 잡고요. 이제 격전이지. 얘만 잡으면 돼. 잡을 것 같은 느낌 전혀 안 드는데. 회복해라. 어우, 야, 필리지로 가자. 죽여.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얘가, 얘네 둘이, 아, 얘, 쟤네 둘이 살아있는 게 뭐가 되겠어. 죽여, 일단. 공격해. 세 명 부르고. 근데 인간적으로 부른 게 너무 세지 않냐? 아니 부른 거 센 걸 떠나서 오자마자 때리는 게 뭐 어딨어 세상에. 미친놈 아니야? 못 이기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왔냐? 아니 뭐 한두 명 오는 것도 아니고 드립 다 여기 다 쏟아부었네? 독한 놈들이. 못 이겨 이거 그냥. 아 너무 많아 저기. 제발 때리지 마. 아, 뭐 이렇게 생동력이 넘쳐 얘는. 이미 다 따라 붙었어. 얘를 뭔가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의지력이 없어 얘는. 의지가 부족하다. 아, 얘를 걷어갈 순 없어. 얘 목숨을. 아 걷어가. 이미 졌어. 뭐 여기서 뭘 한다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야 지금. 실드맨 너가 죽어야겠다 야. 방도가 없다 야. 어떻게든 끌고 가려면은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네 지금. 기적으로 살았네요. 기적수 앞서 있군요. 무조건 실드 까야죠. 얘네를 괴롭히기엔 내가 너무 나약해. 뭐 얘는 어차피 하는 거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지 뭐. 여기다가 걸어놔. 우리 걸어오나 보자. 하나라도 견제해놔. 저 의지력 채우는 거 저거. 하나라도 죽이고 지금 먹어야 되는데. 좋아. 다음이 어디야? 다 다음이지? 이거 다음이지? 굳이 주변 애들 다 돕지. 그러면은 도박할 필요가 없지. 까버려. 7까진 떨어지네. 운 좋게. 너는 죽을 거 죽은 거 같다. 넌 죽었고. 운 좋게 7까지 왔죠? 야, 이 괴물을 내가 7까지 내렸다 이거. 좋아, 좋아. 지금 의지력 부족한 거는 배신인데 나에 대한. 나에 대한 배 모반인데. 잠깐만. 일단 쟤 죽일 거면은 굳이 뭐 저기 싸울 필요 없잖아. 얘를 꼭 죽여야 되나? 나 그 좀 아닌 것 같은데? 너 왜 못 때리냐? 이 녀석 턴이 돌아올 거 아니야? 이 녀석을 방치를 좀 해둬야겠다.
방치를 해줄 수가 없네. 이 녀석 턴이 빠지고 턴이 섞이고. 어, 한 번만 어떻게 못 쏘니? 못 쏘냐? 왜 사냐? 아이씨. 할 수 있는 게 없네. 왜 이렇게 사거리 왜 이렇게 짧은 거야? 활 왜 들고 있는 거야? 주먹으로 싸우지? 좆대 불었죠? 일로 와봐. 아무리 생각해도 가망이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도 가망이 없는데 이거는? 좀 심각한데? 의지력이라도 회복을 시켜놨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야, 너무 길다 움직임이. 방도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아직도 안 찼냐 의지력? 휴식이라도 해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다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필리지 모두 돼버렸어. 끝났어. 하, 잡아 그냥. 하. 난 너무 나약하다. 이게 약자의 고통인가? 너무 분한데 나. 역전의 수가 없어. 야, 이거 차면은 뭐 주는 것도 아니야. 아, 다시 하자.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너무 꿀잼 게임이잖아. 나 너무 머리 돌리게 하는 거 아니야? 얘들 건널브가 때리고 모거가 때릴 필요가 없어. 루딘이 때려야 돼. 차라리 때릴 거면은. 근데 루딘이 때리, 루딘이 실드를 못 가잖아. A리기 실드를 까야지. 얘가 A리기 실드를 까서 5를 까줘야 되고. 아, 덩어리를 걸러야 돼. 기도해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 아니면 이샤를 그냥 앞에 세울까. 어차피 불 데미지에서 체력 까면 되니까. 이 확정인데. 그럼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아싸리 이렇게. 아싸리 이렇게 해야지. 아, 해 그냥. 몰라 몰라. 깊게 생각하면 지는 거야. 이 샷을 버려야 돼. 이 샷을 베스트로 쓰다 버려야 되는데. 너무 무섭다 버릴라니까. 아, 쟤랑은 떨어져야 되네. 저 덩어리랑은. 얘를 노려야 돼 그럼 내가. 내가 여기서 있다가 도망을 가자. 어. 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싸워야지 그냥. 아, 미치겠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얘로 일단 둘 아웃은 맞고. 얘로 얘를 아웃시키고. 어, 이것도 맞고. 이럼 세 명이 아웃이 되죠? 전투력에서. 너로 짤짤을 넣어야 돼. 어, 아래 두 명은 모르겠어. 그냥 기도해야 돼.
별로 기대가 안 돼. 아니면 연애를 보내자 일로. 이렇게 하자. 최대한 대각선으로 위치해서 이렇게 해봐. 해보면 알겠지 뭐. 일단 얘네 둘 보냈고. 너가 잘해야 된다. 세 칸을 앞에 가면 돼. 아 장난하나? 세 칸 가면은 작살나는 거 아니야 그냥. 약화. 일단은 깔놈들은 까두고. 아 뭐 이렇게 죽냐? 이러면 내가 얘를 뭐 어쩌란 거야 이러면은. 어, 네가 선턴이라고? 왜죠? 나 너무 충격적인 결말인데? 욕. 아 너무 이 원거리가 의미가 없어. 걸어와서 그냥 때리면 똑같이 들어가는데 뭐 원거리가 뭔 상관이야. 미치겠네 이 게임 이거. 그냥 걸어서 때리면은 그냥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안 되겠어,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내가 너무 아니래. 적의 순서를 몰라. 내가 저거를 해도. 지시 내립니다. 애초에 이거 군사 싸움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건울프가 선빵 거는 확연한 것 같은데 이샤를 앞에 보낼 필요가 없다. 일 가자. 모건을 세우는 거는 아 모건으로 실드 까야 되는데. 세 명 뭉친 데 없냐? 뭉쳐놓을 생각이 없다 이거지 이거. 아 이러면은 그냥 이거 얘 죽이자. 17에 12 16에 아 얘를 죽여야 되는구나. 얘가 지금 딜 제일 세잖아. 얘를 작살을 내. 둘을 작살을 내. 몰라. 건일프가 이러면 선이면 안 되는데? 어. 이러면은 다시 하자. 그래. 건일프가 선이 아니라 모거랑 덩어리가 좀 턴 늦게 돌겠지. 양심 있지. 어. 전열. 짓을 내린다. 어, 모거랑 에이릭을 보내서 실드를 까게 한 다음에 건일프로 때려야 돼. 덩어리를. 그래서 걔네들이 딜을 못 꽂게 만들고. 나 방금 세 명만 설정한 것 같은데 뭐 됐어. 일단은 확실하게 약하게 만들 얘죠. 16이니까. 얘도 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18이고 8 주면은 8 데미지 들어오고. 얘 사실 때려도 의미가 없네. 그러면 회전을 때려도 일단 모아놓긴 해요. 모아놓고 데려오고 산산조각을 쓰면 되니까. 어 마침 다음이네. 얘 다음이네. 이리와. 12면은 딱댐으로 그냥 가버리네. 여기서 있어요. 사러. 어 했어. 준비해. 아 얘 다음이 얘라고?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한 대 맞아야 되잖아 그냥. 7 데미지를 맞았어. 아 미친 쓰레기 게임. 어 야 그렇게 죽이냐?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은 어 이러면은 건일프를 2위에 둬야지. 어 아 이상해졌는데 게임? 전열. 지시를 내린다. 그래서 데미지를 최소화해. 데미지를 그렇지. 모거, 건일프
다음 회로 득볼 수 있는 애를 넣어야지. 이샤를 넣어야지 그럼. 이샤를 넣고 뭐 에이릭 루딘 이런 순으로. 딜을 당장 못 넣네. 아, 일단 해봐. 일단 하고 생각해. 체력을 일단 조금이라도 까서 데미지 일단 최소한 해야 되니까. 아까랑 같은 포지션. 이번 건일포가 2죠? 두 번째죠? 옷 까고 회전으로 팔딜 꽂고. 확정이네 이거. 무서워. 얘는 달지도 않네 별로. 아니구나. 조금 아프구만. 뭐하냐 얘? 뭐하냐 쟤? 전동기구가 됐는데 뭐지? 이해가 안 되네. 저 덩어리가 다다음 턴이니까 체력을 까놔야 되네. 여기다가 써. 그렇지. 뭐 하는 거야, 얘? 기도하는 거야? 쉬는 건가? 죽일 필요가 없지, 쟤는.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의지력. 넣어줘. 아, 야, 웃기지 마. 뭐 실드를 11을 까, 혼자서. 6. 5 남고. 아, 얘를 때렸어야 되는데, 순서를 생각하면. 뭐야, 맞았어? 벌써 맞았어? 뭐 했다고 맞았냐? 일단은 1대1 교환으로도 가져가고. 이거 씨. 화나는 걸. 얘를 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찌 됐건 약하게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때려봐. 너무 헬이다. 아, 이거 쟤는 잠깐만. 덩어리를 노리면 안 돼. 작은 걸 노려야 돼, 이러면. 작은 걸 노려서 각의 역할에서 필리지 각을 보자. 근데 필리지를 하려면 큰걸 하나 잡긴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건일프로 돌리는 딜을 넣는 건 확실하고, 모고 루딘 순으로 덩어리를 까자. 아니지. 아니지, 덩어리가 두 번째 타격을 하는데 모고가 무조건 몸으로 돼야지. 그럼 모고를 위치 이동으로도 몸을 대놓으면 되니까 두 번째 이동해서 모고를 그냥 보내야 되네. 모고를 탱으로 보내야 되네. 이렇게 가자. 덩어리 앞에는 모고가 무조건 있어야 되네. 모고가 이제 얘 앞에는 있어야 돼. 16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모고밖에 없으니까. 실드 14인, 블루 14인. 그리고 이 녀석의 역할은 두 마리를 아웃시키는 거. 두 마리 아웃시키는 거. 첫 타에서 두 마리의 데미지를 반감시키는 거. 그리고 모거의 역할은 몸 대주는 거. 세 번째인 이 녀석이랑. 이거 좀 얘 느렸거든요? 좀 뒤였죠? 얘랑 얘를 보내서 얘를 아웃시키고. 너는 뭐 여기 서있어, 그냥. 할 것도 없잖아.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으면 되겠네. 와서 해우리 신명나게 돌려주고요. 아, 얘네를 돌렸어야 되는구나. 어차피 얘네 느리니까. 아니네, 빠르네. 잘 됐죠? 얘 때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는데? 야, 잠깐만! 아, 개오바야. 이거는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해. 어쩔 수가 없다, 저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저걸 때린다고? 완전 바보 만들고? 12 데미지.
그 생각하자. 얘 아웃 시켜야 되잖아, 어차피. 이나 맞고. 지금 바보고.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감이 안 오는데? 일단은 대기를 해, 휴식을 해. 아이템이라도 맞춰줘야 되나, 사서? 너무 그냥 능력치에다 몰빵을 넣었나? 일단은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 턴이 세네 번째니까 기회 되거든요? 얘는 그냥 때려서 제압을 하면 되고, 덩어리가 문제긴 한데, 걔는 뭐 모르겠고. 이거 지금 잘 빠졌죠, 지금 굉장히? 얘는 걸러야 되는데. 얘는 때리면 안 되죠. 턴을 줘야 되니까, 헛턴을. 게임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너저분하게 해야 돼, 게임을? 몇 개 없게? 덩어리 다음이니까 얘를 일단 앞, 죽여놓던 거 죽도록 아프게 만들어야 되네. 죽여야 되네, 그냥. 제가 또 문제잖아, 이러니까. 큰 거가 다 다음 턴이야? 얘 다음이야? 아, 한 대 맞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일단 때려. 얘네들 다 지금, 아니네, 두 명 안 됐네, 약체화가. 얘를 약체화 시켜야 되네. 몇이야, 지금? 14? 이 정도면 약한 게 없네요. 덩어리 좀 많이 세다. 한 폭 돌려야 된다. 버틸만 하고. 일로 와. 빨리 가, 이씨. 그렇지. 다다음 바퀴, 시간 많네. 쟤는 운명이야. 하나 내줘야 돼, 이기려면은. 안전하게 이기려면 하나 내줘야 돼. 찔러. 됐다, 필리지 보면 된다, 이제. 이제 솔직히 필리지 보면 된다. 쟤 죽여야 되는데? 얘 몇 턴이야? 다음 턴이야? 휴식해, 그러면은. 좋아. 괜찮죠? 죽이자. 필리지 보면 이제는 뭐 누구를 뭐 어떻게 하고 그럴 필요도 없지. 그냥 아싸리 그냥 할 만큼 하면 되지. 내가 여건에 맞춰서. 일단 완전 약하게 만들고, 혹시 모르니까. 다 세네, 지금. 괜찮네. 다음 턴인 애가 지금 1이 됐죠? 일단 다 죽여, 하나씩. 다음 턴 누구야? 얘가 누군데? 얘야, 누구야? 얘야? 그럼 필요 없네, 그냥 죽여. 뭐야, 왜 일 들어가? 장난하나, 이씨. 얘야? 5짜리가 지금 있는 거야? 얘 죽여, 그러면은. 왜 사야? 얘는 그럼 몇인데? 일단 죽여. 죽이고? 5라서? 저 정신 나갔나 본데? 일로 와봐. 성가신 거 하나 잡고. 잘하면 쉽게 끝나겠는데, 그냥? 이번 파스에. 좋아. 이거 되냐? 연계 되냐? 드디어 되는 건가? 일단 죽여.
이거는 이제 줘야죠. 집결 줘야죠. 죽이지도 못하고 회복을 하고 싶은데? 어차피 얘가 죽으면 때리면 죽을 거야. 10이니까 회복을 해. 그러면은 휴식을 하고 너도 휴식해야지. 휴식하고 너가 때리면 되는데. 아, 됐어. 일단 휴식해. 건일프로 죽이자. 너는 휴식하고 건일프로 죽여. 그리고 추가로 4명 본 다음에 공격. 이건 이기자 인간적으로. 아 무슨 덩어리가 3명이 나와. 말이 되냐 이게? 아무리 쓰레기 랜덤 게임이라지만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양심이가 있어야죠. 아웃 시켜놔. 망했다. 와, 한 방이라고? 다음 누구야? 다음 얘는 누구야? 두번 뒤네? 두번 뒤면 때리겠지. 양심 있지. 가능하지? 안될것 같은데? 되는 거 맞아? 이거 셋을 어떻게 이겨? 얘를 셋만 나와도 내가 지겠는데. 꽂았네. 얘는 함정으로 남겨둬야죠. 온다. 이렇게 오면 나할거 없어. 얘네 이제 다 모이기 시작할 텐데, 전장을 옆으로 옮겨야지, 나는. 맞을 거 아니야. 이제 10일인데. 넘겨야지. 이거 답 없는데, 이러면은. 1 데미지 들어오는 것도 너무 큰데. 되냐? 10 바보 만들고요? 저거 어떡하지? 가망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가망 없음이야. 근데 더 까야 돼. 1이라도. 그래야지 실드로 넘어가지. 완전히 메커니즘을 이해해야지 데미지를 꽂을 수가 있어. 더러운 게임이야. 일단 얘는 턴을 썼으니까 지금 까둬야죠, 뭐. 찌르기를 써서. 너가 14고 10이니까. 2까지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데미지를 넣어야 된다, 내가. 약하게 만들어야 된다. 한 턴이라도 빨리. 한칸 위로 가서 때려. 한 칸이라도 벌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이죠? 죽었다. 얘 자살했다. 필레지 모드 가야 되는데, 이제? 일단 대기해. 이기겠는데? 이거 이기냐? 1딜 받아도 운명이지. 전장을 일로 끌고 오고 싶거든요. 그리고 몸을 얘로 바꿔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는 못 때려. 못 싸워. 얘가 몸을 대야 돼. 실드 6 있는 애가. 죽더라도.
아, 야, 망했다. 와, 저기서 저게 다? 미쳤네. 아, 씨. 망했다. 제대로 망했다. 얘 죽이고, 필리지 유도하면 돼. 할수 있으면은. 근데, 얘가 때리면 죽는단 말이야. 100% 죽어. 일단은 까놔. 어쩔 수가 없어. 아, 죽었다. 아, 말도 안 돼. 이거 한칸 차이로 지금 밀린 거 아니야? 아, 담고 죽는 거지, 뭐. 나 이거. 아우, 덩어리가 셋이 나와서 덩어리가 하나만 덜 나와서도 이겼는데, 랜덤인 거 아니야? 이거 마지막 거. 아, 저 너무 강한데, 추가 병력 치고는? 아. 그렇게 아껴서 싸웠는데도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이길 수 있게끔 짜보겠습니다. 어, 되게 재밌네. 공략하는 맛이 있네. 다음 영상 하겠습니다. 뿅!